4년 만에 치러진 일본 총선에선 집권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국민 신임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첫 시험대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당선자 이름에 꽃을 답니다. 4년 만에 총선에서 자민당이 전체 465석 가운데 260안석을 차지하며 단독 과반을 찍겠습니다. 261석은 중의원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장과 각 상임위 구성에서 과반을 장악할 수 있는 절대 안정다수 기준선입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32석을 얻었습니다. 9년 가까이 이어진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은 더 연장되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 프리미엄도 한몫했습니다. 언론 여론조사 결과 현 내각 지지층에 자민당 정권이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이들이 상당수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유권자는 자민당에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도 야당을 대안 세력으로 선택하지 않는 현상이 재현된 셈입니다. 기나노 선거의 결과에 관해서는 ほぼほぼ 予想通りだったなというふうに感じてます. 지민이 다소 코로나의 영향なんかもあって 落とすだろうなというふうに思う. 야당은 입헌 민주당이 14석이 줄어든 96석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단일화에 동참하지 않은 우익 성향의 일본 유신에는 기존 11석을 4배 가까이 늘리며 제3당으로 올라섰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기시다 총리. 첫 시험대를 성공적으로 통과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